시즌에는 마이트너 크라우스의 F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파클라입니다. 오늘은요, 지난번에 계속 리뷰를 하던 요 라이트너 크라우스의 F5라는 모델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지금 이제 그 배럴이 말이죠. 배럴에 있는 링 보니까 약간 금빛이 나죠. 이건 이제 제거 아닌데요. 이거 제거 아닌데 하나우드윈드에서 제가 이 마우스피스 지름에 맞는 게 없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 제공을 해주셨어요. 빌려주신다고 하시면서 여기 이제 지름을 프렌치 마우스피스를 끼기에는 약간 넓게 그리고 딱 독일 마우스피스를 끼기에는 딱 타이트하게 정도. 예, 완벽하게 이렇게 독일 마우스피스하고 맞는 게 아닌데 독일 마우스피스도 대략적으로 맞고 프렌치 마우스피스에도 적당히 가능한 정도까지 맞게끔 지름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어요.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결합 부위가 이 코르크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. 예, 마우스피스의 코르크도 더 얇게 해주셨어요. 하나우드윈드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하나우드윈드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한번 라이트너 크라우스 한번 불어볼게요. 이 음색이 라이트너 크라우스 F5. 저는 사실 그래요. 항상 반도리나 부페만 불어왔기 때문에 아 클라리넷 소리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너 크라우스를 딱 본 다음에 든 생각이 이거예요. 아, 이거 뭔가 색깔이 있어. 색깔이 있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음의 색깔로서는 초록색이다. 이건 초록색이야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초록색이다. 초록색 아닌데? 리드가 잘안 맞나? 분명히 초록색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약간 답답한 마우스피스인데요. 아니 이제 이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가면은 이 마우스피스 특징이 좀 나타나긴 하거든요. 리드를 한 번만 바꿔볼게요. 이 리드가 아니었나? 리드가 이게 아니었구나. 그래서 그렇다. 와, 이건 클래식, 딱 클래식 느낌인데, 클래식 느낌인데, 이 BD5하고는 또 다르고, BD5보다 더 클래식 같은데 조금 더 답답해요. 근데 색깔이 약간 초록색이야. 약간 초록색이야. 느낌이 그제 개인적인 느낌이야. 약간 초록색이고 또
5가 좋다고 하니까 독일 김 선생님이 라이트너 크라우스에 이메일을 보내셨어요. 아, 내 친구 한국인데 친구가 유튜브에서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이 머스피스 뭐 어떤지 한번 소개해 줄래?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직접 대답을 하시기를 아, 이것은 독일 악기에 끼는 프렌치 마우스피스다. 독일 악기에 끼는 이제 프랑스식 마우스피스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반도린 리드를 껴가지고 이렇게 불었을 때 좋은 소리가 나고, 그리고 특히 색깔이 조금 달라요. 이번 시즌에 이걸로 해봐도 될것 같은데요. 음정만 괜찮다면. 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